자,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18회 추세 매매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추세.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추세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그리고 특별한 추세가 없는 횡보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삼성전자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오뚜기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뚜기를 딱 보시면 길게 좀 나와 보도록 하죠. 오뚜기가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라면 중국에 상당한 그 판매가 좋다는 그런 보고들 때문에 상당히 이랠리를 했었습니다. 자, 짧게만 봐도 2015년에 보시면 46만 원대인데 2016년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146만 원 갔습니다. 거의 뭐 4배 가깝게 그 상승을 했는데요. 더 길게 나와 보시면요. 이것이 거의 17만 원대. 자, 2013년 때는 17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뭐한 9배 정도 올랐죠. 이렇게 상당한 시간 상승을 하고요. 자, 이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폭포수처럼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2016년만 기준으로 봐도요. 자, 144만 원에서 자, 6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반토막이면 70만 원 돼야 되는데 반토막 더 났죠. 그죠? 그래서 추세가 아주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상승 추세일 때는 아주 무섭게 가지만 그 추세가 깨어져 버리면 하락도 날개가 없듯이 그냥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추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용이하게 자, 이 부분만 한번 두고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요렇게 요 부분만 두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뒷부분이 없다고 보면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도 다 깔아놓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하던 추세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 추세선은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숨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 추세선은 지지에, 상승할 때 이렇게 추세선 위에 주가가 놓여 있을 때는 지지 알련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지지 알련 역할을 하고요. 깨어져 버리면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 근처에 가면 이것은 근처에도 아직 못 갔지만 저항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추세가 정말 강하다면 이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요, 이렇게 다시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의 역할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이 말이 조금 끼워 맞추기로 여러분들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를 훼손을 했으나,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지지로 바뀐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횡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자, 눈으로 보시기에도 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면 밀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를 또 지지해서 빠지려 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횡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락 추세가 있는데, 자, 오뚜기는 2016년에는 완전 죽음의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1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락 추세. 자, 이것은 아주 가파르죠. 완전 거의 폭락에 가깝죠. 이렇게. 이렇게 폭락에 가깝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평선 잘 아시죠? 이평선, 중장기, 단기 이평선 다 돌려내고 오늘 진정한 타이밍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방송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법 적용에 관한 거지 절대로 추천주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요, 장대 양봉을 세웠고요, 거래도 평소보다 좀 섰습니다. 거래량, 이평선, 캔들 세 가지 다 접목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수급 상황을 봐도, 자,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간도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기간도 누적적으로 3개월로 보시면 플러스권이고요. 외국인도 플러스권입니다. 개인은 마이너스죠, 그죠? 이제 던질 만한 사람들 다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기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추세 매매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추세 매매는 삼성전자로 한번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추세 매매라는 것은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박스권 있다 했는데 어느 때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이렇게 삼성전자는 100만원대를 예전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상승 추세로 돌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추세선은 이렇게 끌수 있겠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을 끌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연결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보시면 60일의 지지를 받는 추세선이 또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추세 매매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추세선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지지의 역할을 한다면 그 부위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적당하게 목표치에 왔거나 추세가 이탈하는 시점까지 들고 가는 그런 추세 매매를 할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앞방송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상 이렇게 지지하는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개의 포인트는 놓쳤다 치죠. 이렇게, 왜냐하면 추세선 이렇게 꺼야 되고 밑에 물론 120일 이평선이 지지할 것을 보고 있지만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세 번째 시점에는 매수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60일, 20일 다 돌파하는 이 시점 완전 정배율로 돌려냈잖아요. 160만 원대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일이 훼손되는 이런 지점까지 190만 원 선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20일, 60일 다 돌파했는데요. 크게 훼손된 지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추세선 지지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평선이 훼손되는 그런 시점까지 홀딩해서 매매를 할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추세선을 꺾었을 때, 자, 여긴 그럼 패스했다고 치죠. 그죠? 자, 이렇게 또 지지선을 꺾어보고, 자, 60일 근처에 가니까 또, 지지가 되네? 이걸 확인하시고, 저점을 높인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졌다가 이렇게 돌파할 때또한 번, 194만원대에 또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194만원대 좀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00만원이 단기 목표치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목표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민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추세 매매에 설명을 했을 때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추세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 매매에 대한 강의는 끊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